예, 안녕하세요. 통역학 19장 숙제 문제 풀이고요. 뭐 수업 진도랑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숙제 9장은 숙제 문제가 3개만 나갑니다. 전체 19장 전체에서요. 이제 가능한 좀 기초 개념 같은 거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위주로 좀 골랐고요. 우선 첫 번째 문제 19.26번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배운 게 스프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스프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위에 비례하는 힘이 걸리는 운동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스프링이라고 하면 뭐 F는 KX였죠. 마이너스 KX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걸 다뤘는데, 그 19.1b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은 보면은 스프링이 없어도 그냥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발생을 해서 진자 운동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알수 있죠. 우리 선박해양공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저기, 부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력.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부피에 곱하기 그 물의 밀도죠. 우리가 주로 배수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둘러싼 물의 밀도. 그 다음에 부력이니까 걔의 무게를 알려면은 중력과 속도. 이세 개를 곱한 건데, 만약에 배야 물론 3차원 형상이지만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의 물체가 물에 잠기면은 단면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에 잠긴 깊이에 비례해서 얘가 물에 잠긴 깊이 곱하기 바닥면 넓이를 해주면은 그게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를 하냐? 잠긴 깊이에 비례를 한다. 라고 문제에서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문제에서 뭐라고 썼죠? H라고 썼네. 뭐 X라고 썼네요. 네. 잠긴 깊이 X에 비례하는 부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긴 깊이가 커질수록 부력은 반대 방향으로 커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는 마이너스 KX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부력의 크기도. 그래서 이 문제를 19.26을 숙제 문제로 낸 것도 여러분들이 부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이 원통형 물체가 있고, 걔를 물에 여러분들이 그냥 띄워놓으면은 중력도 받고, 부력도 받겠죠, 당연히.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부피고, 중력은 그 물체 자체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력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은, 통의 무게랑 거기 들어있는 오일, 기름을 채웠다고 돼 있어요. 기름의 무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거에다가, 지금, 방향이 위쪽을 X 플러스로, 그러니까 물체가 위로 움직이면, 물체가 위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해석할 거기 때문에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쓸수 있겠죠. 통의 무게는 그대로 가고 들어가 있는 오일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밀도 곱하기 기름의 부피로 할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수 있죠. 그래야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시간을 뽑을 수 있고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면서 밀어낸 액체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통이 잠겨 있는 소금물, 솔트워터니까 SW겠죠. 시워터라고 썼나? 하여튼 SW는 주위에 있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의 밀도, 거기에 부피, 중력 가속도 해서 무게인데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단면 곱하기 깊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단면 깊이는 단면은 안 변하고 깊이는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통을 그냥 물에다가 탁 던져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지 상태, 평형일 때 잠긴 깊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딱통 무게하고 통 전체 무게하고 부력하고 똑같아지는 그 높이가 있을 거야, 깊이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X만큼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H가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뜨면은 위로 움직이죠. 플러스 X로 움직이면은 깊이는 줄어들겠죠. 물에 잠긴 깊이는 줄어들잖아요. 물체가 위로 떠오르면은 물에 잠긴 깊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 X가 증가했을 때 H는 감소해야 된다. 반대로 X가 감소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물체가 물 아래로 더 내려오면은 물에 잠긴 깊이 늘어나죠. H는 증가를 합니다. 그걸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K는 마이너스 Fx 꼴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두 가지 내용을 전체 힘 방정식에다 넣어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H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H 스태틱 빼기 X 꼴로 나타난다 중요하고 걔는 뭐랑 같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다. 그러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우리가 중력항하고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중력항하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일 때 그냥 여러분들이 중력하고 부력하고 같을 때그 평형 상태일 때 깊이 H 스태틱으로 나왔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둘이 중력의 크기는 H 스태틱으로 인한 부력의 크기와 서로 같으니까 평형을 이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평형을 깨는 X만큼의 운동이 있다면은 X만큼의 변위가 있다면은 걔로 인한 부력이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변한 부력의 크기로 인해서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중력항이라거나 평형 상태의 항은 서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없어져요.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죠.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래서 m 배럴 그러니까 통의 무게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물의 밀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 우리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안에 기름을 채웠을 때랑 안 채웠을 때 주기를 알려줬거든요. 아 주기 오메가가 아니라 t라고 써야죠. 제가 잘못 썼네. t라고 써야 됩니다. t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에 대해서는 이 파이를 t로 나눈 걸로 해서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그 고유 진동수는 고유 원진동수는 원래 이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식에서 m에 대응되는 거는 통 무게랑 기름 무게 더한 거고 그 다음에 k에 대응되는 거는 요 항이죠. 그러니까 그 변위에 비례하는 힘의 그 비율. 그 문제 읽어보면은 아예 얘를 K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그 부력이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 풀수 있게끔. 하여튼 K 자리에 얘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은 오메가가 나오고, 그러면 주어진 T에서 여러분들이 오메가 구하시고, 그 오메가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배럴의 무게, 그 다음에 소금물의 무게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기름 안 채웠을 때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안 채웠을 때랑 그 다음에 기름을 어느 정도 채웠을 때, 기름을 이만큼 채웠을 때, m 오일이 증가했을 때, 그때 두 가지 조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소금물 밀도, 그 다음에 m 배럴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뭐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그래도 부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비가 고정돼 있어요, 위치가. 비가 회전에 대해서만 풀이로 되어 있고 작대기가 있고 여기에 어떤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 무게추는 0.2m 떨어진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바의 길이는 0.8m고 여기에서 이제 위아래로 띠용띠용하고 움직이는 스프링이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스프링도 달려 있는데 여기에다 강제로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써져 있어요.
우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그냥 풀어도 되나? 상관없겠네요. 원래는 이게 물리적 시스템이 길이가 짧은 작대기 여기 L 길이 0.8m인데 얘가 짧은 데 비해서 운동이 크다고 하면은 사실 원운동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바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길이 0.8m죠. 그 다음에 6N 가해졌을 때, 이 스프링 상수를 가진 애가 얼마나 늘어나냐면은 6N이잖아요. 근데 1m 늘리는데 2000N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mm 늘어난대요. 3mm. 스프링이 3mm 늘어나서 띠용띠용 합니다. 그러면 0.8m에 비하면 800mm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프링 위아래로 3mm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원운동이라고 안 봐도 되죠. 직선 운동으로 봐도 뭐별 상관없잖아요. 세타가 이 각도인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울 테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딱히 더 복잡하게 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멘트의 합은 B를 기준입니다. B가 회전 중심이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 빼기 빼기라고 해야 돼 있네. 빼기 맞죠? 예. 그러니까 이쪽 스프링으로 인한 힘은 스프링으로 인한 모멘트인데 뭐 스프링도 세타만큼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힘이 걸리기 때문에 세타가 이쪽으로 플러스거든요. 그럼 세타가 플러스로 증가하면 스프링은 압축됐으니까 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밀어주는 힘은 반대로 걸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걔 더하기 외부에서 강제로 흔들어주는 힘이 이번엔 들어가죠. 강제 진동에서. 그렇게 했을 때 걔는 I 알파로 나올 거다. 근데 I는 B를 중심으로 했은 운동에서의 I가 되는 거고 알파야 뭐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각속도는 똑같죠. 각 가속도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평형 상태에 놓여 처음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은 평형 상태로 놓여서 이 작대기가 수평을 이룬다 했거든요. 세타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하고 그거는 뭐야? 처음 위치는 서로 처음 위치로 인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프링을 걸었는데 스프링을 이 무게를 작대기를 걸지 않은 상태라면은 스프링이 아마 좀더 위에 있었을 거예요. 좀더 짧게 있었는데 여기 무게추가 걸린 작대기를 스프링에 연결하면서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스프링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자기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스태틱만큼. 원래 스프링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타 스태틱만큼 그 각운동을 해서 그로 인해서 L 곱하기 세타 스태틱만큼 선형적으로 선형 방향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요식을 또 갖춰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앞에 식에서 똑같이 빼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로 인한 모멘트예요. 스프링 힘으로 인한 모멘트. 스프링 힘은 우리가 KX라고 쓰죠. 근데 X 대신에 여기선 세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세타 곱하기 여기 암의 길이를 해야 돼요. 0.8. 그래서 0.8 세타를 써줬고 걔는 힘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멘트기 때문에 모멘트 암 거리를 다시 곱해줘야죠. 힘 곱하기 모멘트 해줘야 되잖아요. 힘 곱하기 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0.8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8 제곱으로 항이 나옵니다. 그럼 설명됐죠? 그 다음에 외부 힘도 여러분이 문제에서 여기를 위아래로 흔든다고 했기 때문에 힘 있고 암 길이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0.8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걔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인데 관성 모멘트는 이 작대기 무게는 무시한다고 했고 거기 물려있는 무게추만 본다 했거든요. 무게추의 무게 중심이 그냥 점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무게추 자체가 점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m 곱하기 b 제곱으로 해주면은 걔가 관성 모멘트가 되죠. b 입장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알파는 세타의 시간 미분 2번.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해주면은 이꼴로 나옵니다.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세타 m이
아, 세타 M이란다. 세타 M 곱하기 B? 그러니까 이 무게추 자체가, 이쪽에 있는 무게추가 움직이는 거리가 3.5mm 이하가 돼야 된다 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게 되는, 세타, 여기 B 세타 M을 구하는 건데, 수직 운동이니까. 여기가 B고, 얘가 세타 M만큼 움직였을 때, 얘 상하 운동이 B 세타 M이잖아요. 얼굴로 가렸네. B 세타 M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5mm가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M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강제진동 배웠을 때 거기에서 최댓값 운동 크기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 WF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WN은 어떻게 구해요? 애초에 정해져 있죠. M분의 K로. K분의 M인가? 네, N분의 K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고유진동수가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n분의 k인지 그냥 넘어갈게요. n분의 k 맞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필요한 숫자만 넣어주고 걔를 만족하는 오메가 f만 구해주시면은 문제가 답이 나오죠.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은, 15톤짜리 열차가 쭉 V 속도로 와요. V0 속도로 오다가, 여기 있는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쾅 하고 부딪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부딪혀서 스프링이 쭉 압축됐다가 T형하고 튕겨나가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고리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와서 쾅 하고 부딪히면은 서로 고리가 탁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튀어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배운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 열차에 가해지는 외력은 스프링으로 인한 힘 더하기 댐핑으로 인한 힘인데 둘다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걸리죠. 그래서 걔는 ma, 가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한변으로 다 몰아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 열차의 시간에 따른 운동을 보여줬는데, 얘는 어떤 식의 운동이냐면은 책에서 나오는 언더댐프트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댐핑이 크지 않아서 운동이 이렇게 요동을 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문제죠. 그때 솔루션 책에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오메가 t는 댐핑이 들어갔을 때의 그 고유 진동수 변화, 고유 진동수죠. 그래서 원래 고유 진동수, 댐핑이 없을 때 고유 진동수에서 댐핑으로 인한 영향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초기 조건을 생각해 보죠. 초기 조건 t가 0일 때 충돌한다고 하면은 t가 0일 때저 열차는 속도는 있습니다. 근데 t가 0일 때 위치는 원점, 그냥 원점이죠. 스프링 늘어나지 않은 거리니까.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X는 0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X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X 한번더 미분하면은 V잖아요. 그때 T에 0을 집어넣으면은 코사인항은 살아남는데 사인항은 없어지죠.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초기 속도는 있고 초기 위치는 0인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C2가 0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C1만 남아요. 그럼 C1은 누구냐? 사인함수에 대한 항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를 알려줬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t1일 때 x 이 x랑 그 다음에 t2를 여기 한 번에 주기가 같다고 합시다. t2일 때한 번에 주기 0.41초가 지났을 때 위치는 3mm래요. 최대 운동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한 함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1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기 x에 대한 항이 x에 대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를 t1일 때 x1이랑 t2일 때 x2랑을 서로 나눠줘요. 비율을 구하면은 실제 비율이 얼마예요? 12.5분의 3일 거잖아요.
맞나? 네. 3분의 12.5라고 썼네. 거꾸로 써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 같은 식인데 T1, T2만 달라졌죠? 그러면은 똑같이 C1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고, 다음에 이거씩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T1 빼기 T2는 우리가 T1, T2도 아는데 서로 뺀 것도 알아요. 얼마예요? 주기인 0.41로 나와 있죠. 아, T1, T2 자체를 알진 못하네요. 근데 서로의 차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M은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C 값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댐핑 코이피션트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K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오메가 T는 T분의 2파인데, 우리가 T 알잖아요. 0.41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오메가 T가 얼마인지 알죠? 이 식으로 넘어와 보세요. M 알고, K는 구해야 되고, M 알고, C 이미 구했잖아요. 방금 앞에서. 그러니까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19장의 숙제 문제들까지 다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학기 끝나기 전이니까 18일까지로 해서 숙제 제출 일자를 잡아놨어요. 뭐,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 이거 숙제 한번 써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